전문가들이 강조한 가장 큰 함정이 있다. 그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회담을 거부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. 이에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공급의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다. 지금 모든 사람은 김씨 정권의 변치 않는 수군 과제가 한국을 적과 통일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 이윤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강조했다. 김성은이 북핵을 포기하되 한미 이관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소한 연방제를 보상받고 이 한국에 대한 역식민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암시다. 외국에는 물론 중국도 있다. 고든창은 문재인의 반미 선언을 감안했을 때 그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것을 미국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.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. 고든창은 물론 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은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레토릭을 일 악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문재인의 행보는 동맹국 파트너에 부합하지 않는다. 한국을 지킬 데 있어서 현 한국 반미 좌파 정권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. 고든창은 희망적인 이야기도 내놨다. 그는 한미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시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역설했다. 이어 고든창은 워싱턴과 서울이 단일 대우로 결속한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긍정적인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김정은의 적화 직동도 능히 분쇄할 수 있다고 강력 설파했다.